아유,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기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치워 아키아 가방 안 들어오셨어. 네, 안녕하세요. 어버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니고 다른 거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낚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왜 설명을 하지 않느냐, 좀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,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을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, 그 설명이 100%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. 그죠? 받아들인 거를 다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. 전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, 같이 공부했지만 서울대 가는 사람 아니면은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듯이 이해하는 게 달라요.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, 아직까지는 제 채널이 조금 규모가 좀 작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. 그렇게 하면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겠는데,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야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느끼는 바다가 다 다른데, 그래서 여러분한테 굳이 그런 설명보다도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느껴야 돼요. 아, 이런 상황에는 저렇구나, 이건 이런 상황에 저렇구나. 물론 다른 사람이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그 좀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데, 근데 그런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, 노력하는 과정도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제 동영상을 보고, 아, 이런 상황이구나, 아,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영상이 지금 1000편 가까이 올려져 있는데, 그 중에 설명하는 영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설명하는 영상도 많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보고 나머지 설명하지 않은 영상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걸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이상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고기가 이제 걸었다고 쳐봐. 어? 세워 일단. 일단 세운 다음에 내리는 데 감는데 툭 내리고 감는 게 아니야. 세운 상태에서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감아야지.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감아야지. 그리고 나서 쭉 땡기는 거야 다시. 그리고 나서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감으면서 내리는 거야.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내리면서 감으라고. 오케이?